안녕하세요. 도랑잠삼입니다. 강화도에 가면 강화질시루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카페 겸 전시관이 있습니다. 강화군 창업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의 대표님과 함께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컨설팅이 진행할 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마침 3일절 날 찾아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강화질시루 안에 일생음식정식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평생 어떤 음식들을 중요한 시점마다 먹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본인 소개부터 본인 소개부터 짤막하게.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화질시루 부원장 최재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네. 강화에 오셨는데 여기가 이제 동네가 양도면이에요. 양도면. 네, 예예. 이쪽에는 저희 떡카페 강화질시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저희 떡전시관, 체험장, 그리고 일생의뢰음식전시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전통 음식이 다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떡카페를 오셔서 저희 전통 음식을 이제 드실 수도 있으시고, 무료로 또 여기 전시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해설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여기는 이제 강화 일생의뢰음식전시관이에요. 예. 근데 지역이 강화이기 때문에 강화라고 한 거지, 사실은 한국인의 일생의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한국인이 일생이라고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국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를 의미하는 아래 예, 그런 음식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생의뢰라고 하면은 태어나서 아까 제가 태어날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통과의뢰라고 해요. 그때그때 어떤. 아, 그렇죠. 예, 예, 예.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여기 뒤에 보시면서 설명을 잠깐 네.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임신을 위하여 행하는 의뢰에서 출산의뢰라고 되어있죠. 네. 임신은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처음에 임신을 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임신을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산까지를 다 출산이라고 해요. 아, 예, 임신하기 예.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그것을 출산의뢰라고 했는데, 이제 보시면 출산 전에 삼신상이 있고요. 이쪽 오른쪽에는 출산 후 삼신상이 있습니다. 되게 간소하네요, 여기는. 네, 간소하죠. 그러니까 왜 그 제가 아까 출산 전, 그러니까 임신 전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제 자손을 봐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자손이라고 하면은 노동력 있는 남자를 아, 그렇죠. 많이 의미를 썼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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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남자를 바라는 마음, 남아를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일단은 삼신상을 차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삼신상은 아기를 점지해주는 새 신령을 모신 상이라고도 하고, 아~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흔히 들었던 삼신할머니, 예, 예. 예. 아, 출산을 관장하는 삼신할머니라고도 예, 예. 하고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엄마가, 미래에 엄마가 이제 기거하는 방에다가 조용한 곳에요. 조용한 곳에 음목에다가 이렇게 삼신상을 차려요. 아까 그 시절 사람이 먹는 건 아닌 거네요. 네네네. 아. 상을 차려놓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그 천정 쪽에다가 올려서 조용하게 차려놓기도 했는데, 그거는 또 상의 의미가 달라요. 근데 네네. 삼신상은 조용한 음목에다 올리고 좋은 쌀과 그리고 장곽이라고 해요. 긴 미역. 예, 네네. 좋은 미역을 두고 이렇게 임신을 바라죠. 이제 임신을 했을 당시에 이제 아이가 또 배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걸 바라는 마음으로 삼신상을 차리고요. 이제 출산을 했어요. 네. 드디어. 해산을 하면은 이 좋은 쌀을 보관해뒀던 쌀로 흰 밥을 짓고 아~ 이 미역으로 미역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화수라고 해서 네. 기원을 하잖아요. 저희 네, 이제 예, 예전에 그렇죠. 그런 거 아실 거예요. 무슨 기원할 일이 있거나 염원이 있으면 정화수를 떠놓고 한다. 예, 예. 또는 정안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정화수라는 게 새벽에 네. 흐르는 물이에요. 새벽에 아~ 가장 추운 시간이, 지금 겨울이긴 하죠. 아직은 봄이 아닌데 추운 시간 새벽이거든요. 그쵸. 새벽에 아무것도 건조하지 않은 곳에 깨끗한 물이에요. 흐르는 물. 그러니까 거기에는 찬 기운이 들어가 있고
모든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침을 그래서 깨끗한 물을 떠다놓고 염원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정지해달라고. 그 밥과 미역국으로 이제 해산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모가 먹는. 그렇죠. 야, 예. 예. 그래서 이 미역국을 끓일 때는 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이렇게 꺾어서 끓이지 않았다고. 꺾어서 끓이면 부러뜨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 예. 이 산모 허리가 아팠다고. 그래서 이렇게 뚝뚝 뜯어서 끓여요. 네, 그래서 이거 오셔서 설명을 들으면 엄마들이 아 맞다 우리 엄마가 뜯어서 끓여줬구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미역국을 첫 국밥이라고 해요. 산모가 먹는 첫 국밥.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첫 생일날 엄마의 국밥을 아이들이 먹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오면 이런 설명 해주면. 그럼 이제 내 생일날 누가 먹어야 돼요? 그럼 엄마가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33의 의미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태어나서 만 1년이 되는 날 첫돌을 치르게 됩니다. 네네. 이제 의미가 커요. 지금 첫돌은 그냥 한 살이 됐으니까 치른다 하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이 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살을 넘긴다고 하는 건 이제 이 아이가 사랑 구실 할 수 있겠다. 그만큼 컸다 이런 걸 위해서 아주 성대하게 없는 살림에도 이렇게 상을 차려요. 돌상을. 근데 보시면 예전에 그냥 민가에서는 신쌀도 먹기 힘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밥도 먹기 힘든데 떡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귀한 의미가 있는 돌상이에요. 근데 보시면 떡이 여러 가지죠. 네네. 무지개떡, 송편, 백설기 이렇게 있고 또 가운데 수수팥 경단이 있는데 무지개떡은 우리 아이 인생이 오색 찬란하게 빛나도록 하라는 의미. 오색 송편은 이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시아 계통에서 오방색이라고 해서 5가지 색상을 아주 조화롭게 음향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색 송편으로 색을 내서 반아 속을 채워요. 송편 아시죠? 네네. 속을 채워서 만드는 거잖아요. 반은 속을 안 채워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속을 채우는 의미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일단 뭐 인생에 뭔가 채워진다는 그런 의미겠죠. 뭔가 꽉 채워야 또 이제 반을 채우지 않는 건 앞으로 잘 채워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예, 그리고 백설기는 색깔 하얗잖아요. 예, 예. 그래서 희고 순수하게 자라는 의미. 그리고 대추는 씨가 있어요. 네네. 자손번창. 그리고 쌀은 이제 나락에 많이 붙어 있죠. 쌀알이. 네네. 예. 그래서 부자되라는 의미. 예, 예. 국수는 명이 길고. 예. 명이 길고. 계절 과일들 올라가고. 수수팥 경단은 이제 우리 아이가 한 살쯤에 많이 뭐 해요. 많이 걸어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걷는 게 서툴러 잘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니까. 우리 아이한테 애기 끼지 말라는 의미고 귀신이 뭘 싫어했냐면 붉은 팥을 싫어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수팥 경단을 요즘도 우리 할머니들이나 어머님들이 10살까지는 꼭 해준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 아이가 커서 성인이 돼도 혹시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잘 딛고 일어나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돌잡이상 이거 많이 보셨죠? 예, 예. 남자는 이제 문인 아니면 무인이에요. 그쵸. 그래서 화살과 뭐 이런 것들을 두고 문인이 되려면 이제 책자와 붓꽃이 쓰는 거 그리고 성공하라고 이제 관직에 얼이라고 마패 돈 많이 붙으라고 역전. 여자들은 이렇게 수놓거나 바느질 귀싸움을 으뜸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도구를 활 화살 뭐 그렇지. 여기 보시면 아까 출산을 해서 만들어서 못 드린 게 있는데 기자의례라고 해서 아까 제가 남아를 노동력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얻기 위한 의례가 있는데 치성과 주술이 있어요. 치성은 어떤 대상을 두고서 비는 그 대상에다 막 비는 거예요. 그리고 주술은 그 주술적인 특별한 사물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그래서 그 주술의 힘으로 아이를 얻으려고 했던 지금도 불임이 좀 많지만 예전에도 불임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었어요. 그리고 출산을 회선 의뢰라고 해서 배내적으로 마늘을 피잖아요. 우리 아이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금줄 달았어요. 이제 맞아요. 볏짚에다가 요즘은 안 달지만 그래서 아들 나오면 빨간 고추와 숯 그리고 딸을 나오면 흰 종이와 소가지를 띄워서 근데 강화는 또 특이하게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황토 있어요. 강화에 붉은 황토가 아주 좋아요. 좋은 흙이 강화에. 네네. 그 붉은 황토를 이렇게 도톰하게 올려요. 아, 집 그러면 앞에다가? 예, 예, 그러면 이제 3, 7일 동안, 21일 동안은 외부 사람이 들어오질 못해요. 아, 그걸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예, 그렇죠. 그쵸. 그런 신성한 의미가 또 황토에 담겨 있어요. 그게 강화에 아, 그건 강화의 어떤 독특한 문화인 예, 거네요. 저는 강화 사람은 아니지만 강화 네네. 분이 오셔서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강화에는 황토를 이렇게 도톰하게 올렸다. 이렇게. 그래서 이웃의 출입을 금하였다. 그쵸. 예. 100일을 또 하죠. 네네. 돌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장과 장수를 빈다. 그래서 이 100일 떡을 100집에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명을 산다 생각해서 오래 산다. 그런 염원을 담았어요. 이런 이제 예, 그거 첫 진짜 돌. 대단한 그리고 내용들. 아까 미역국과 흰밥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일 아침상에는 흰밥과 미역국에 김치나 이런 전유어, 전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육자를 써서 기름에 지진 것들, 이런 삼색나물들이 올랐어요. 귀하죠, 이런 의미가. 그러네요. 그냥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이런 것들, 건강까지 다 담겨있는 본인의 생일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커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잖아요, 네네. 요즘은. 예전에 서당을 다녔죠. 그래서 서당에서 책한권뗄 때마다 아, 책 스승님께 시시. 감사하고 네네. 친구들하고 자축하는 일을 했어요. 요즘에는 스승님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요즘 좀 저희가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책례상 차림을 부모님이 이렇게 차려주신 거예요. 아, 귀한 이렇게. 떡과 국수. 제가 아까 그 떡도 귀하다고 했는데 네. 국수가 올라가요. 또 귀한 날마다 우리 한국인의 일생의례에서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왜? 결혼식 때도 왜 국수 먹여줘, 뭐, 국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기도 하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흔하잖아요, 예, 밀가루가. 그죠. 예전에는 밀가루가 흔하지 않았어요. 정말 귀했어요. 귀한 날 먹는 떡과 귀한 날 먹는 국수. 이렇게. 그래서 생매상 차림. 우리 아이가 관례와 계례를 거쳐서 성인이 되는 거죠. 예. 남자아이들은 여기다가 관건, 상투를 야, 짜서 그렇죠. 관건을 쓰고, 여자는 여기다 비녀를 꽂아요. 아, 여자들은 비녀를 꽂으면 누가 돼요? 유부녀가 되는 거야, 유부녀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행하지 않고 결혼하기 전날 여자 어르신, 집안의 어르신들과 함께 무슨 행위? 달의 의식, 차를 같이 마시는 아, 의식이 있고 달의 의식. 남자는 뭘 했어요? 술. 죽었고 술을. 이제부터는 이제 네가 성인이니까 술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르쳐 야, 준 그렇죠.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처럼 뭐 성인이 되면 성년식에 뭐 이렇게 향수 주고 막 이런 풍습도 아주 좋긴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정식으로 너 네. 어른들을 축하해 주고 또 그런 의미를 알려주는 관례. 예, 이런 상차림이 있었어요. 요건 전통 혼례 대례상이라서 큰 상인데요. 여기 이제 저희가 개성 그 초례상이에요. 개성 지역에. 아, 그 지역의 예. 호설성이라고요? 이쪽도 강화에서 개성 넘어가기가 또 네네. 쉽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희 스승님의 고향이시기도 하고 개성에서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간단하긴 하지만 있을 건다 있는 거죠. 죽나무와 소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죽나무라는 게 대나무 네. 말씀하시는 건가? 아. 송죽이라고 해서 예. 송죽을 올려요. 아, 화병을. 송죽. 네. 예. 근데 대나무를 올린 이유는 이제 꼿꼿하게 위로 예. 자라잖아요. 꺾이지 말고 지금 이 마음 그대로 꼿꼿하게 두 마음 유지하라는 의미가 있고 또 소나무는 사계절 푸르니까. 푸르죠. 네, 네네. 그래서 이 마음 변치 말라는 의미. 그리고 이제 여기 기러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러기를 예, 한쌍 맞아. 그거 옛날 결혼 허례 초대하기 전에 이제 어르신이 네. 집안 어르신이 이렇게 들고서 가는 전환례라는 게 있어요. 네네. 요걸 두고 초례상에 이렇게 갖다 놔야 이제 의식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 전통 혼례에서 원앙이라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러기예요. 기러기가 짝을 잃어도 평생 자기 식솔들을 잘 거스렸다 했어. 그래서 기러기를 올리고 표주박 네. 이제 표주박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반을 갈라서 부부가 이제 아, 남녀가 이제 그런 여기다 의미로. 손잔으로 묶고.
여기를 오시면 홀레오프의 신부가 예. 이제 시부문을 뵙는 상차림인데 패백네라고 예예 패백한다 그러는 거. 그래서 보면은 시아버님께 시부모님께 이제 부지런하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시집사를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 패백네는 이제 신부가 처음 예. 이제 결혼을 하니까. 집안에서 자기네 집안 가풍과 신랑 쪽의 가풍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집안 음식 습관도 모르고 그래서 친정 어머님이 한 며칠을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을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네, 그 패백과 함께 네네. 패백 음식과 함께 이바지 음식이라고 해서 몇 가지 밑반찬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시댁에 보내요. 이렇게 보면은 초례를 마치고 저기 아까 전통 혼례 마치시고. 이렇게 신랑이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가죠. 그렇죠, 그렇죠.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가고. 예. 이때 이제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 패백 음식. 이때 싸들고 간 게 대추고인. 예. 아까 제가 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손번창을 의미해서 시아버님께 올려요. 아버님 제가 이제 결혼 시집을 왔으니 자손번창 힘쓰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어머니께 육포를 올려요. 저인데 왜 시아버지한테? 그 구절판 이거는 이제 술안주로 드시라고 꽃가무림, 고명딱 뭐 이런 떡 종류를 올리는데 육포를 올리는 이유가 또 있어요. 저기는 이제 자손번창에 말씀드렸는데 육포는 이제 처음에 만들 때 고기를 넓게 펴요. 얇게. 그 다음에 양념을 맛있게 해서 건조를 시켜서 그때는 저장시설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이걸 하면 이렇게 말리면 저장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육포도. 이걸 어머니께 드려요. 아, 이것도 어머니한테 네.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님 제가 이제 시집 왔으면 모든 게 부족, 이렇게 조금 서툴고 부족한데 이렇게 넓은 고기처럼 넓은 마음으로 예쁘게 받아라. 아, 그리고 씹어라. 그리고 시누이한테는 이제 뭘 넣어주냐면 엿을. 아. 예, 네, 이게 엿을 먹으면 이게 그러니까 다물어야 되니까. 약간 이게 그렇죠. 끈적하니까. 네.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족해 보여도 입을 딱 다물고 이해를 잘 해달라는 의미 예쁜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닭이 있죠. 예예. 예. 저희 이제 패백에 저기 초래상에는 산닭을 올리거든요. 살아있는 예, 예, 닭을 예, 예. 저기는 전신 안 올랐는데 지방마다 닭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달라요. 아. 닭에다가 몸에 치장을 해요. 여기 보시면 고명이라고 해서 저희 오색 고명을 올린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예. 계란 지단이라든가 뭐 홍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화려하게 올리는 것을 고명딱이라고 하고 밑에 지역에 내려가면 한지를 붙여요. 오색 한지를. 아. 그럼 걔는 한지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오징어 오림딱도 있어요. 오징어를 아주 방건한 거를 아주 이쁘게 조각을 해서 또 치장을 해요. 그거는 아. 오징어 오림딱. 그래서 근데 왜 닭을 올려요? 그러니까 닭을 올리는 의미가 있어요. 아 어떤? 어떤 의미입니까? 닭이 언제 울어요? 아 새벽에. 그렇죠? 아 그래서 부지런히 네. 산다 뭐 이런 그렇죠. 의미.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좀 그 새벽을 깨워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새벽에 밤에 안 좋은 그 기운을 쫓아내는. 쫓아내는 좀 신성한 의미를 통해서 아. 홀레 때라든가 이럴 때 닭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예, 이런 함. 것들 함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붉은 홍보로 싸가지고. 함잡이가 지고 가는데 예. 여기를 둘러가는 게 소창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강화에 소창 만드는 직조 공장이 많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소창이요? 네, 소창 흰천. 아, 흰천. 네. 아. 소창 흰천으로 이렇게 둘둘둘 감아서 네. 묶어서 함을 잘 입고 갔는데 요거는 함필이라고 해서 그 긴 거를 함 끈창. 네, 맞아요. 끈창 계속 말아서 하잖아요. 예,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결혼해서 잘 살라는 예, 예, 예.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이제 이걸 기저귀 감으로 하거든요. 네 예, 맞아요. 장수의 아, 예. 강화의 소창 체험관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거기 한번 보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잘 결혼해서 잘 행복하게 살았고요. 이제 또 복받은 일이 여기예요. 수연네 상차림. 아 수연네. 예, 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생신잔치. 회관 네 아시죠? 네 예, 지금이야 뭐 거의 안 차리지만
지금 너무들 건강하시고 젊으셔서 회가 보고 그냥 지나치죠. 한 칸짜리 쳐서 화내실 거. 맞아요. 칠순도 그래요. 80 요즘에는, 정도 되셔야 그래도 아, 조금 다 받을 만하시다. 요즘에는 여기는 아주 상이 커요. 네. 한국인은 평생이 두 번 큰 상을 받아요. 이렇게 큰 상을. 한 번은 이렇게 수연네. 네. 또 한 번 또 있어요. 언제 받을까요? 결혼? 오, 맞아요. 아, 홀레 때. 근데 홀레 때는 정작 이렇게 큰 상은 못 받지만 아주 잘 사는 양반가에서는 큰 상을 마련을 해줬는데 보시면 이렇게 한층 다 쌓아서 올렸죠. 네. 그래서 이게 고였다. 그래서 고임상이라고 하고요. 이게 높이 올리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쵸. 쳐다봐서 망상이라고도 하고. 망상. 네. 이렇게 큰 상을 뒀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마을 잔치예요. 수연내는. 야, 그쵸. 예전에는 보통은. 임금들도 왕들도 오래 사는 왕들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한 갑을 넘긴다는 거는 정말 나라에서 축하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큰 상, 왕들만 받을 수 있는 큰 상을 너희들도 받을 수 있다. 이제 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마련은 안 해주고 허락만. 그래서 이렇게 막 여기 아까 제가 오징어 올림 말씀드렸던 아 이게 그거예요? 이거 정말 솜씨가 없지 않은 할 수가 없어요. 솜씨가 네네네.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반 정도 말린 네네. 한치나 이런 것들 오징어를 갖다가 이렇게 색상을 내거나 또는 이렇게 조각을 하죠. 다 다식도 색상별로 해서 문양을 나타내고요. 예예. 여기는 자세에다가 소나무를 씌워요. 그래서 찹쌀풀로 딱 올린 거고요. 아 풀로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킨 거예요? 찹쌀풀로. 아. 네. 그러면 고정이 힘들어요. 세울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실에다 꿰서 하나하나 아.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은행을. 근데 이렇게 은행이 초록이죠. 네. 기름에 살짝 볶아가지고. 네.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환갑은 마을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본인의 그 장수에서 받는 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마을 잔치도 하루 종일 절을 하죠. 네, 그렇죠. 친척들이 와서. 예, 예, 예.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배가 고파요, 사실은. 그래서 그 뒤에서 드시라고. 아, 살짝 숨어서 먹으려고. 인맷상. 아, 인맷상. 입을 축일 수 있는. 네.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고서 너무 맛있겠다고. 정작 요거보다는 지금 뒤에 있는 게 화려하죠. 그래서 국수가 그때 또 쓰이기도 하고. 아 모든 때마다 국수가 다 들어가는구나. 네네네. 그러고 보니까 제사 때도 쓰이잖아요. 예예.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떡도 있어요. 떡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고임떡이라고 하고. 그럼 이쪽 거는 다양하죠. 네. 뒤에서 예. 아 재래상, 제사상. 네, 조상님에게 올려. 이제. 수연회까지는 살아서 받는 상. 예, 예. 제례상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죽어서 받는 상. 각 가정의 형편과 집안 풍속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그쵸. 가갈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제사상을 논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표준화된 아, 그러니까 이제 지역마다 다르고 편차도 좀 있고 하지만 그거에 따라 굳이 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서로 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내가 옳다 하니까 우리가 옳다 하니까 그냥 표준화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왕자가 오셔서 조상님들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돌상에서는 뭐가 뭐 어떻게 했어요? 애군이 끼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예, 예. 네, 붉은색을 올려서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붉은색을 쓰지 않는다. 아, 차이점. 그렇죠. 오셔서 귀신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조상님. 조상신이 와서 먹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예. 살아서 받는 상과 돌아가셔서 받는 상이 있어요. 아. 이거는 자손들의. 여기에는 국수가 없나요? 아니, 여기 있죠. 국수. 아, 여기도 있구나. 네, 아. 밥도 올리고 국수도 올리고 그래요. 근데 제상에는 뭘 안 올린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뭘 안 올린다고 그랬던 거지? 털, 아. 털 있는 거, 복숭아나 이런 거. 아, 맞아.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저희가 이제 상례는 올리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당시에 또 이렇게 상차림이 있어요. 작은 상차림이 있는데 아, 사잡다. 마지막 통과를 했죠. 인간이 거쳐야 되는 마지막. 그래서 본인이 아닌 생존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요. 마지막 의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잡밥. 예.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본 것 같긴 해요. 예, 저도 조상님
보다는 저승사자에게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아, 그 이건 사실 우리 가족이 아닌 거네. 모시고 가다 달라고. 마지막 예. 예우죠. 그래서 집신, 세 켤레, 바, 그리고 엽점. 네. 아, 세 개씩이네요, 다. 이제 저승사자 이렇게 세 분이 모시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아. 이제 저희가 그 홀수는 양의 수라고. 예, 예, 예. 짝수로 웬만하면 짝을 안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받는 상을 조석상식이라고 해요. 그 장례식장 가면 아, 상차림 할 때 조석상식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아 그게 이 얘기구나.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것처럼 아침 저녁을 드리는 거 상식. 그래서 아. 마지막으로 받으시는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상을 올린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국인의 네. 일생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생의 시작은 이미 임신하기 전부터 출산 내로 시작을 해서 네. 출산 그 다음에 성인이 되는 관례를 통하고요. 인생의 기쁨은 이제 좋은 짝을 만나서 혼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오래 살아서 수연례를 치르고 또 인생의 마무리는 그렇게 잘 사시다가 상례와 제례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화보를 쓸 수 있는 게 사진은 네. 아까 책자 보셨잖아요. 네네네. 아 그럼 직접 다 저기 만드셔서 아, 찍으신 네. 거구나. 해주신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묘제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여기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외국인들을 예. 위해서 저희 영문학 교수님께 같이 자문 받아가지고 예예 직접 외국인들 오셔서 많이들 오셔서 보셔요. 네. 설명 못 들으시지만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예. 너무 좋다고. 저희가 이제 항상 제가 마지막에도 설명드려요.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네네. 전시관을 만든 이유가 개인 여긴 전시관이에요. 네네. 박물관은 유물을 가져 역사가 있는 유물을 가지고 전시하는 곳을 박물관이라고 그렇죠. 전시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형이라든지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곳이 전시관인데 저희가 이제 의례에 따른 상차림을 보셨잖아요. 예예예예. 아, 우리 아이 남아를 또는 우리 아이를 간절히 건강하게 또는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들. 간절한 소망과 복을 비는 마음이 상차림에 담겨있다 보시면 되고요. 일생 여정에 이런 소망을 담아 봤다는 것들인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 저희는 지금 기억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일부분은.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상차림,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음식을 드셨고 이런 상차림을 했다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억하고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고 또 그것을 잘 계승이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관을 열었는데 저희 이제 장로님과 여기 대표 이제 권영민 선생님 계세요. 네네. 지금 이제 외부에 계신데 두 분이 여기를 다 만드시고 아, 본인 그러셨구나. 두 분 비용으로 그래서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은 무료 전시관이라서 아주 의미가 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주 고생하시고 애쓰셨고요. 예. 아주 훌륭하다고 다들 강화 연구를 그러시네요 진짜. 좋아하시고. 알겠습니다. 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줄여주세요. 네.